타이밍 차인이 절선대에서 AS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작살났네. 다 이렇게 사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지금 하남에서 남양주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 BMW X5 차량 한 대가 타이밍 차인이 절선대에서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좀 확인해 보고, 사실 엔진을 이미 내려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으니까 차량의 상태를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체인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진짜 여러 번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20D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인 리콜을 하고 있는데, 30D는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도 AS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AS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견인 입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체인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가서 지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얼른 가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볼게요. 그냥 크랑크는 저렇게 들고, 얘는 안 들고. 어? 진짜? 너무 잘 돌아가는데. 크랑크 부러진 거 아니야? 와, 이단은. 이 정도면 이제 뒷단 모가지가. 밑에 돌아가긴 해? 체인? 아니, 이게 크랑크가 너무 아니, 쉽게 돌아가는데 피스톤이 안 움직인 거 같아. 물줄, 컴온. 어? 피스톤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여? 피스톤 움직여요? 피스톤 움직여? 네. 움직여. 와, 여기 뭐가 부러진 거야? 뭐가 깨졌나 본데. 딱딱딱 하는 게 보이는데? 아래 체인 끊어진 거 아니야? 피스톤 움직여? 피스톤 움직여? 아, 이 후레쉬가 잘 보시면 거예요. 아, 형님, 팀장님 맞더래. 움직이는데? 나이가 들어서 안 보여, 이제. 근데 이거 밑에 게 끊어졌나 본데? 밑에 체인 끊어지는 경우 거의 없는데. 사부지 그거. 이게 지금 녹화한 말도 깨져 있는 걸로 보면 어쨌든 별로 아, 없네. 없잖아. 깨졌어. 아, 여기도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여기도 깨졌고. 일단은 캐리어를 먼저 들어보자고. 캐리어 들고 헤드 한번 열어보시면 되니까. 적설로. 캠이 아 위치가 안 맞아서. 아이 없네. 저 안에 안쪽 벨트가 없네. 고압펌프에 걸려 있는 체인이 없어. 저 밑에 하부 체인이 끊어졌어. 없어, 안 보여. 왜 그랬더니 개가 들어갈까? 고양이 작살. 이거 볼트 빼겠어 이거? 풀어다 부러진 거면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캐리어를. 아, 씨, 이거 작살 나가지고 이거 뭐. 여기 물이 아직도 있네 여기. 이게 위에 아마 캐빈 그 캐빈 하우징 아니 그 뭐냐 거기에서 물 넘어온 거고. 여기는 보면 오일 관리 안 된 거야, 이거. 여기 딱 그것 때문에 이 볼트 사가는 거야, 이 뿌라지. 이거 오일 관리 되게 안 했던 차야. 이게 새카마하면. 슬러지. 이 디젤이 슬러지 끼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걸 해냈어. 그치? 그 어려운 거를. 헤드를 한번 까볼까? 예. 이게 얼마 만이냐, 체인 끊어진 거. 한 4, 5개월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거밖에 안 됐어? 한 3년은 된 것 같아. 세상에 이거 일주일에 한두 대씩 맨날 하는 거. 네 달 만에 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어이 물러와. 그러니까 물이 고여 들어간 거야 이거. 인젝터 인젝터를 지금 빼는데 인젝터를 딴 데서 못 빼서 결국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치질 자국, 볼트 대가리. 다 이렇게 사가가지고 아 이거 뭐 물이 얼 이게 되게 장시간 들어간 것 같다. 아유 그래. 모든 인젝터가 다 이렇게 녹이 나가지고 이거 뭐 인젝터 빼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니 나이도 생각하면서 힘을 써야지. 어? 펌프. 여기
없지 않아, 체인. 체인이 지나가 버려. 하부 체인이 없어. 어디로 가 있는지. 왜 그러는 거야? 그 가스켓 다시 쓸 거 아니야. 그냥 대충 떼주세요. 빵! 어? 탁 찌그러져도 돼. 이 밸브 여기 말았고. 불본 여기 다 깨져버려. 근데 그걸 또 용접으로 살리는 사람이 있어. 아, 해들요? 어. 이, 아니, 여기가 깨진 거를 용접을 해줘. 뒤집어 보자고. 네? 바이러 프로그 뺄 수 있겠어. 못 빼지? 전문가 있어야 되죠. 전문가. 이거 지금 누가 보고 나면 그쪽에서 욕합니다. 여기 뭘 전문가까지. 또 빼봤다, 이거지. 뭐? 일단 밸브는. 어, 밸브는 안 쳤네. 쳤어. 아, 여기는 잡아. 빼보면 휘어있어. 일단 얘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빵! 얘도 바꿔야 되고. 저 캐리어 빵! 볼트 안 빠지면 캐리어도 바꿔야 되잖아. 캠 캐리어. 야, 씨, 인젝터도 몇 개가 망가진 거야. 씨. 얘 움직여? 어. 상부, 어우, 씨, 막 오일을 오바이트 하네. 상부까지 올려봐봐, 끝까지. 하나만. 어, 이랑, 이랑, 다음 거. 살인한데? 다음 거. 됐어. 손이 게이지 같은 걸로 안 하시고, 게이지 같은 걸 안 하시고. 아니, 손 게이지 있잖아. 네, 손, 손가락이 다. 얘는 그런 거 안 돼. 지금 워낙에 일이 막 밀려 있어 가지고 작업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원인은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원인은 다 밝혀냈고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추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 견적이 나오고 견적이 나와야 또 차주분과 상담을 해서 비용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나저나 뭐 열었는데 인젝터가 지금 다 망가진 상태라, 아 참, 뭐 비용이 적게 나오기는, 어휴, 이거 뭐야, 비용이 적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안 망가뜨리고 빼고 싶어도 뭐 도저히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어쩔 수 없어요. 헤드가 문제네요. 헤드가 가열 플러그가 다 부러져 가지고 4개나 부러졌어요. 6개 중에서. 아이 참, 밤에 운전하다 보면 저렇게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전보다 더 많아진 이유가 그 계기판 자체가 백라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디지털 계기판화 되면서 안에서는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오토라이트를 켜놓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밤에 라이트를 안 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아이고, 하루의 일과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집에 갈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데, 이게 뭐 못한 일들이 있으면 좀 찜찜하고, 아, 어렵네요. 차량은 타이밍치 카바를 분해해봤는데 지금 안에 아래쪽 체인이 지금 부서져 있었고요. 지금 그 잔해물은 이게 상부 체인이었고 요거 하나 떨어져 있네. 요거 아이고 여기가 부서졌어요. 어떻게 근데 아래 것만 부서졌을까? 이거 아래 거 잘 안 부서지는데? 일단은 밸브를 다 맞은 상태고
밸브 가공하고 체인 바꾸고, 그리고 인젝터 부분은 저걸 어떻게 닦냐 저거. 닦아서 재생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어플러그가 문제네. 이어플러그들이 박힌 채로 부러져 있어가지고 이놈들도 문제고. 그리고 요것도 그때 부러져 있던 게 볼트가 누가 잠글 때 이렇게 삐딱하게 굽고 볼트 박힌 채로 부러져 있어. 볼트 빼보려고 했는데 안 빠져가지고. 이거 못 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캐리어 바꿔야 되나? 캐리어는 분리되고 있다고 했어요. 아씨. 좀더 맞아야겠는데? 덜 맞았어? 이 새끼. 어린 새끼가. 나왔어, 나왔어. 쌍놈 새끼. 살아있네. 나 선수는 살아있네. 오리지널로. 아, 그걸 해라고요?